드세요. 아까 거기 살아요? 아니. 주소가 거기로 돼 있던데. 그럼 어디 살아요? 아, 또 질문한다 진짜. 술 마시러 온 거면 술이나 마셔요. 안 마셔요? 난 소주 안 마셔. 쓰잖아. 나도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. 사과하러 온 거예요. 사과? 다른 사람 불행 쉽게 취급하고 내가 궁금한 것만 중요하고 다 맞는 말이어서 정말 불편했어요. 죄송합니다. 갔잖아서. 아니, 왜 부셨냐며? 급갓 돌에 꼴랑 이름 석자 새겨놓고 여기서 뒤졌다 뭐 그딴 거나 기억하라는 것 같아서 같이 앉더라고. 그래서 부셨어요? 홧 김에. 잘했어요. 아줌마, 여기 맥주. 나도 뭐 하나 물읍시다. 그러는 그쪽은 그게 왜 궁금한 건데? 질문은 그쪽만 하나? 대답하기 싫은데 막무가내로 물어보는 거. 그거 폭력이라면서요? 하여간 남의 말은 참 잘 써먹어. 아, 저희 불독맨션은 뭐였어요? 모른다며? 이제 알아요. 가수잖아요. 그냥 가수가 아닌데. 그레이트한 밴드지. 뭐 시대를 앞서간 펑키한 밴드잖아.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. 오,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이별이 아니야. JTBC